과연 남편과 본인의 장건강을 지키는 한아름 씨의 비법이 어떤 건지 두 분의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 타임! 아, 이제 일어나신 건가 보네. 아직 네. 이제 깜깜하네요. 아름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? 아, 선배님 드신 거구나. 안주가 없어요. 그냥 술만 드신 건가? 안주 먹은 건 담가놨더라고. 아, 요새 왜 저렇게 술을 먹어? 계속 안 그래요. 저희 신랑이 요새 술을 많이 줄였는데 그렇게 안 먹기로 하고. 아, 시선을 돌리셔. 제가 먼저 들어가 잤거든요. 이러는데 두 병이 있는 거예요. 그 두 병이 아니었다니까요. 잔소리 하지 마세요. 한숨 쉬면서도 아침 준비를 해주시네요. 소금 풀어야 되니까. 아내보다 1분만 더 살고 싶다더니 다 멘트야. 다 멘트야.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그런 소리. 속이 안 아픈가? 이렇게 속 풀으라고 해주니까 또 먹는 거지. 그래도 속은 풀어야 될 거 아니야. 저러면서 정성스럽게 또 육수를 내주고 계셔.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거예요. 콩나물에 담고? 와, 저걸 해주니까 또 술을 먹는 거예요. 아, 진짜. 맛있겠다. 와. 이거 오빠가. 저건 뭐예요? 아스파라거스. 아. 아스파라거스가 오빠는 이제 그냥 크게 썰어주고 저는 좀 잘게 해서. 오빠가. 나는 한 입에 쏙 들어가게. 내 거는 작게. 미연 신랑 떡 하나 더 준다 내가. 아, 진짜 정성스레 끓이네. 그러니까요. 투덜거리면서 또 해줄 건 다 해주는 거예요. 아, 배고프다. 저거 보니까. 야, 최지웅 씨가 참 생활이 완전 바뀌었네. 다가 잘 갔죠, 뭐. 에. 아유, 아니, 진짜. 하나하나 저렇게. 브런치 카페 같아요. 네. 근데 저 두 분이 드시는 걸 따로 볶으시나 봐요. 제가 좀 즐기고 이런 애들을 먹으면 배변할 때 좀 힘들어서. 아, 이게. 혹시 못 씹고 넘기더라도 예, 예. 나올 수 있게. 아.